꽃보다 달깁니다. 오늘도 택배 언박싱을 할 건데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집 아이들처럼 불타는 매직젠 골드가 나와갖고 얼른 데리고 왔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착해갖고 거기서 센치는 되게 좀 제가 10cm가 넘게 봤거든요. 근데 박스가 너무 소포장이 와서 깜짝 놀랐는데 다육이야? 다육이 아니야? 했는데 다육이가 이렇게 조그만 박스에 왔어요. 한번 언박싱을 해봅시다. 요런 게 진짜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있을 때라서 제가 얼른 있지만 또 데리고 왔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시즌도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불타는 애들 심어주면 예쁘거든요. 근데 빨개갖고 아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생장점은 또 노랗고 그래서 얼른 얼른 데리고 왔는데 이런 애들 좀 구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제가 총 구매 한 금액이 26,000원 정도 돼요. 매직젠 골드 스툴루쿰 3,000원, 뭐 플로라 10,000원, 핑크 루비 3,000원. 제가 플로라를 키우다가 밑으로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시 드렸습니다. 이렇게 왔네요, 잘. 요게 경상남도 통역시에서 와. 통역시에서 왔네요. 이렇게 동다리 다육 쉼터라고 한번 시켜봤어요. 색감이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갔고 다른 애들 그 매직젠 골드는 나중에 플로라 먼저 풀어볼까요? 플로라 아주 꽃처럼 진짜 이름처럼 예쁜 다육인데 얘가 좀 블루 드래곤하고 좀 많이 닮은 아이예요. 네, 제가 얘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때 이름을 약간 제가 까먹고 있었는데 구독자님이 블루 드래곤 아니냐고. 네, 알고 보니까 나중에 플로라였어요. 요 아이 입장이 되게 오동통한 넓죠. 요 아이가 되게 예쁜데 이 생장점이 되게 시뻘겋게 물이 들어요. 얘네들도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주 예쁜 플로라입니다. 이렇게 색감 보세요. 얘네들이 손톱이 햇살을 잘 받으면요 온도차가 있고 그러면 손톱이 검해져요. 도테랑도 그렇고 뭐 플로라도 그렇고 저보고 블루 드래곤 잘 있냐고. 이게 플로라입니다. 플로라 예쁘죠? 플로라 물이 들면 되게 환상적으로 예쁘는 다육입니다. 얘 이름이 조이스틀루크. 조이스틀루크. 발음이 어려워요. 조이스틀루크. 이 아이도 생김새는 많이 봤던 다육인데,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 얘가 약간 핑크 루비하고 비슷하게 생겼네요. 핑크 루비하고 입장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름이 조이스 툴루크입니다. 약간 제가 그 화면에서 봤을 때는 환엽 속눈이 조금 약간 길쭉길쭉한 그런 모습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저기 핑크 루비랑 많이 닮았네요. 조이스 툴루크 처음 들어봤어요 이름이. 그래서 예쁘게 물이 들어갔고 한번 시켜봤는데 경상남도에서 와서 예쁘게 물이 잘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조이스 툴루크 얘네 뭘까요? 핑크 루비가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갔고 시켜봤어요. 미니 화분에다 심어주려고. 예쁘죠? 핑크 루비입니다. 이 아이도 한 3,000원 주고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옛날 같으면 사실 요 정도면 1,000원이면 주고 살수 있었는데 요즘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다육이도 예전보다는 제가 봤을 때그 다육 농장도 많이 빠지고 그 다육이도 품목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얘네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옛날보다. 그리고 가격대는 올라가 있고 작은 게요 정도면 그리고 물이 들으면 또 가격대가 되게 올라가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좀 물이 빨갛게 들면 가격을 좀더 받더라고요. 이렇게 핑크 루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그냥 저렴하면 여러 군데서 시켰는데 요즘에는 제일 많이 보는 게 물이 어떻게 들었는지 그리고 물이 드는 애들 검색을 해봐서 그 아이가 그 농장에 물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렇게 검색을 해서 많이 들어가서 봅니다. 근데 딱요 매직찬 골드 또 궁금해갖고 그 레티자를 검색을 하다가 레티자가 요즘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가격이 뭐 저렴한데 저렴한데 그 예전 가치만큼 저렴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엔 1,000원, 2,000원만 이렇게 팔았는데 지금은 예쁘게 조금 물들면요 매직점 골드보다 가격이 더 올라가 있더라고. 원래 매직점 골드가 더 비싸거든요. 루비 그 레티자보다. 예쁘네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 아이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 10,000원인데 너무 저렴하잖아요. 예전에는 이 정도 한 27,000원 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이 아이만 딸랑 있어갖고 얼른 데려갔습니다. 경쟁률이 요즘에 너무 심해져갖고 엑스플랜트도 빨리쯤하고 빨리 데려오질 않으면 금세 그래갖고 요 아이를 더 데려갔는데 입이 딱 좋아요 지금. 이게 1,000원에 산다 해도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죠. 그리고 걔네들은 좀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그러는데 얘는 딱그 짱짱함이 아주 입장이 다져져갖고 예쁨이 보여. 매직점 골드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제가 얘를 보고 나머지를 데리고 온 거거든요. 사실 플로라도 딴 데에서 이거보다 큰 애를 한 제가 8,000원에 좀 예쁜 애가 있었는데 갈등을 때리다 얘 때문에 나머지 이렇게 데리고 온 거야. 겸사겸사. 그래서 5만 원을 채우지 않고 2만 6천 원인데 택배비가 한 4천 원 정도 붙어요. 그래서 이걸 5만 원을 채울까 말까 하다가 그냥 시켜봤습니다. 2만 6천 원에 시켜봤는데 괜찮죠. 요게 예전에는 그 정도 가격을 줬어야 돼요. 요렇게 이렇게 다 가져오는 가격으로 예전에는 얘가 되게 핫하고 비쌌는데 요즘엔 좀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대가 그렇게 예전보다 많이 올라가 있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매직잼 골드 구하고 싶은 분들은 엑스플랜트에서 매직잼 골드를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쁠 수가. 그래서 얘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를 데리고 오면서 제가 합식을 좀 많이 하죠. 캐내분에. 그래서 나머지들은 캐나분에 합식할 때 겸사겸사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죠? 핑크 루비 3,000원, 매직잼 골드 군생 10,000원, 이렇게 플로라 10,000원, 조이스트 쿨루 발음이 어려워요. 조이스 툴루크, 조이스 툴루크 3,000원. 괜찮죠? 이렇게 해서 택배 언박싱을 해봤는데, 색깔이, 너무 빛깔이 예쁘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역시, 매직잼 골드를 제가 보고 들어갔는데, 너무 예뻐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런 빛깔 물듦이 예전에는 구하기가 무지 쉬웠어요, 사실. 근데 올해는 이상하게 물든 다육이 구매를 하려고 들어가 보면 많이 없어요. 물건이 많이 빠지는 건지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조금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전보다 이렇게 물든 다육이 약간 조금 돈을 주더라도 구매하기가 쉬웠는데 예전엔 좀 알뜰하게 구매를 하고 싶어갖고 저렴한 거 물들지 않아도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제가 다육이를 키워보니까 물듦이 있는 애들은 좀 데리고 와서 다지는데 되게 빠른데 이게 좀 여리여리한 애들 데리고 오려면 다지려면 진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작은 화분에다가 키우면 금세 또 다져져요. 근데 얘가 또 예뻐서 큰 화분에다 대우를 해주면 애들이 많이 또그 생각만처럼 예뻐지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시켜봤는데 괜찮죠? 손톱도 예쁘고 이렇게 합식을 해도 괜찮겠죠? 괜찮은데 각자 지금 화분이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아니면 제가 지금 생각했던 그 화분에다 심어주려고 데리고 온 겁니다. 색상을 좀 맞춰갖고 괜찮은 것 같아요. 화사하고 핑크 루비는 진짜 빨갛게 물이 드네요. 근데 저희 집 다육이가 올해 거리대에 많이 안 나가고 베란다 안에 있다 보니까 많이 초록초록해지고 작년 여름에 되게 많이 웃자랐어요. 작년 여름에 너무 그 뭐랄까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웃자라지 않던 애들이 많이 웃자랐기 때문에 좀 다지는데 진짜 1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걔네들을. 그래서 한번 시켜봤고 얘네들 합식을 해도 예쁜
아이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